여러분 안녕하세요. 皆さん こんにちは. 대구대가스토스ておりますニオン仏薬師の미미と申します。今日はですね、私デグで漢方治療体験どういうふうに受けるか、ちょっと実際私が受けながら皆さんに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今日紹介する病院はですね、この前スソングオンラインハンバンスクールで思想体質について、とっても素晴らしい講義をやってくださった妙若ハニオンです。 皆さん、私がハニオンと言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ですね漢方病院のことなんですよ。漢医のことを私は今日はこういう名詞で妙若ハニオンというふうに皆さんに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で、東大学駅からも、タクシーで10分、バスを利用しても25分、また3号線、皆さん後ろの3号線のモノレール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3号線で、来る方は、スソン 시장駅で降りて4番出口で出て3分ぐらいに歩いて、ここ歩いてここまで来れるんです。で、ここからはですね、また資料が終わったら左側に行くとモノレール利用して左側に行くとスソン池、皆さんご存知なスソン池もあるし、ここから右の方は、一番繁華街のデグの一番繁華街の若者通り、ドムソンの方も行けます。だからとってもアクセスが良い、場所でございます。 この2階です。この建物の2階です。ミョンハニオンって書いてあります。じゃあ入ってみます。じゃあ、皆さん今日はですね、私体質診断とともに春になると必ず大変なことあるじゃないですか。花粉症、私もひどいんですよ。特に今日みたいに雨が降る日はとってもひどくなるんですよ。で、 花粉症と、また今コロナウイルスと韓国はオミクロン、とっても感染者が増えてますね。今日もデグ1万7000人くらいなんですよ。だからコロナ、怖いです。免疫力を高める治療を受けたいと思います。まず受付で、受付します。안녕하세요。あ、열체크？ね、検査는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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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돌리면 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체질이 네. 어떤지도 궁금해요, 원장님. 체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맞춰서 제가 진찰할게요. 네. 아까 저 네. 그 진찰한 그 검사한 게 이게 네. 스트레스 검사하고 네. 혈액 순환 네. 검사인데요. 네. 자, 이게 일단 요거는 아, 혈액 되는데요. 혈액 순환 검사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아, 혈액 순환 좋아요? 네. 혈관 나이하고 실제 나이하고 네. 그냥 좋고 네. 비등급으로 괜찮게 잘 네.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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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가 좀 많이 심하네요. 아, 스트레스 양력이. 어제 좀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 좀 받으셨구나. 네, 아, 딱 나오네요. 네. 네.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둘 다가 스트레스하고 네. 몸 피로도가 높아서 네. 이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둘 다가 감소돼 있어요. 아, 네네네. 이게 균형 맞는 네. 게 정상인데 네네네. 균형이 좀 안 맞고 좀 더 네. 감소돼 있는 형국입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맥이 네. 긴장하는 게 표시가 팍팍 나요. 아주 강렬하게 뛰고 있죠. 네. 원장님. 자, 마스크 네. 잠깐만 내리시고요. 네. 눈 위로 하늘 쳐다보시고. 혀 한 번만 내밀어 보시고요. 네, 됐습니다. 평소에 여름에 땀 많이 흘리는 편이죠. 땀 많이 흘려요. 땀 많이 흘리는 네. 편이고. 더위 많이 타고. 추위는요? 추위는 많이는 안 탔는데요. 약간? 요즘 갱년기 오면서. 네.
그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추위를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쪽이냐면 더위. 네. 자, 신대희 잠깐 네. 누워보실래요? 네. 자, 표 잠깐 묶어둘게요. 네. 그럼 되지 뭐. 하라 하즈카시. 네. 자, 들으시고 내쉬고 아픔 아프다세요. 私の 体質は 何の 体質でしょうか? 자, 지금까지 진찰한 걸로 보면요. 네. 비염 같은 경우에는 몸에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네. 그래서 저 계절 따라서 계절이 변할 네. 때 네. 그 체력 소모가 많아지고 네. 면역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거고요. 네. 소양인데 뒤에 소음이 살짝 숨모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대부분 다 소양인이라서 네. 소양인은 자기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 성취욕도 좋고 네. 그리고 사람하고 같이 그냥 사귀고 맞아, 맞아. 같이 움직이는 걸 네. 굉장히 좋아하고 네. 자기 일에 성취욕이 좋은 것만큼 네. 예, 자기 일이 완벽주의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자기가 딱 네. 계획했던 데서 남들이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네. 자기 계획했는데 안 맞으면 네. 자기가 자기 풀에 막 그냥 맞아요. 부터 걷고 네. 생기 막 급해지고 네, 둥둥 걷고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소양인들은 그 나중에 당뇨기 쉬워요. 왜냐하면 먹는 걸 좋아해요. 몸에 열 많은 음식을 금해야 돼요. 아, 인삼 네. 안 되겠네요, 네. 선생님. 네. 그래서 해로운 건 인삼. 아, 홍삼도. 홍삼, 해롭구나. 네. 산삼. 산삼. 염소. 야채. 네. 그냥 그 그리고 마늘은 괜찮은데 흑마늘. 네. 아, 흑마늘 해로워요? 아, 역시 선생님 저 흑마늘 네. 먹었더니. 네. 막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더라고요. 네. 마늘은 괜찮은데 속이 그 네, 네. 그 인삼보다 열이 그냥 팍팍 쏘는 열이 네, 굉장히 네. 자극이 강해서 아, 그래서 맞아요, 그 열 때문에 네. 열 달아올라요. 네. 그래서 흑마늘 안 되고 아. 오딱 안 드시죠? 오딱 먹는데요? 오딱 드시면 이게 잘못하면 그 오도록 하세 커요. 아 그래요? 네. 와, 아직 오도른 적은 네. 없는데 오딱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 몸이 그 아. 간에서 충분히 그냥 해독시켜 내고 네. 있는 건데 네, 네, 네. 해독시켜 내는데 힘을 에너지 너무 아, 많이 써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오딱 먹으면 네. 안 되겠네요. 오딱은 아. 안 드셔야 돼요. 네. 자, 요 자리는 네. 머리를 침 자극을 줘서 네. 스트레스를 잘 풀리게 해줄 거예요. 머리 혈액순환을 도와서 네. 私 昨日ちょっとイライラして、ストレスいっぱい受けたので、今日先生にバレちゃいました。ここはストレスに良い針だそうです。全然痛くないですよ、皆さん。あ、不明、말씀하세요。あら、不게、이렇게 치료할게요。本当に全然痛くないです。 자, 머리 침 놓고 네. 뺐습니다. 네. 편하게 누우시고요. 네. 머리 좀 안 묶는 게 좋아요. 아, 머리 안 묶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 누울 때 좀 편하세요. 네. 자, 침 맞기 네. 전에 네. 어깨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아이고. 딱딱하죠? 아파요. 네. 자, 이쪽은. 여기도 이쪽은 더 굳었네. 아픕니다. 예. 네. 자, 아까 여기 누웠을 때 아팠죠? 네. 그죠? 화병. 네. 화병이 많아요. 자, 지금 비염 치료하는 김에 네. 어깨 안 좋고 네. 지금 실제로 그냥 그 몸순환되고 그 가슴 두근거리는 네, 거 네, 같이 치료해 네, 버릴 거예요. 네. 요 자리는 네. 위장을 튼튼히 할 건데 네. 네. 속 지금 살짝 불편한 거 있었는데 그게 네. 목적이 아니고 네. 코로 지나가는 그 기운이 위장 기운도 지나가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자, 그 코 숨 들으시고 내쉬고 해보세요. 네. 그 정도거든요. 네. 코와 이초니 자, 코 다시 숨 들이쉬고 내쉬고 더 재밌는 거는 코는 그 지금 많이 숨 쉬기 힘들지 난해서 그런데 네. 진짜 어깨 안 만져보세요. 아, 예민상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네. 네. 그 코를 좋아지게 만들어도 네. 몸 전체의 그 체질 개선시키는 게 아, 같이 움직여서 네네. 체질에 맞는 자리를 또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깨도 그렇고 그 침 하나가 오, 그렇네요, 진짜. 네. 야와라카쿠 나리마시타. 네. 신기하네요. 자, 요 자리는 간을 네. 튼튼히 줄 자리인데 네. 간을 튼튼해서 몸 안에 독소도 해독시켜주고 네. 그리고 몸 피로도도 풀어줄 거예요. 거고와 간촌이 이 도코로 데스노데 개독 사요와 모치롱 히로도
뭐 良くなるそうです。자, 어깨 다시 한번 더 만져보세요. 네. 아,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오, 진짜 신기해요. 반대로도. 네. 여기도. 진짜 네. 화뼈까지 좋아지잖아요. 진짜 화뼈도 좋아졌어요. 지금 있는 게 맥 잡아보면 네. 맥박 수가 다시. 아까보다는 많이 줄어요. 아, 지금. 그래요? 안정되지는 거예요, 선생님? 네. 아. 목, 등, 허리, 척추를 쭉 타서 다리까지 가서 아. 목, 어깨 불편한 거를 해소시켜 주고요. 네. 네, 진짜요? 네. 거기도 카테고리가 목고도 나갔다는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신장을 튼튼히 준 자리를 써서 신장요? 콩팥, 네. 신장, 키드니 기존이요이도 그런 이렇게 해서 몸 전체 기운을 한의학에서 신장의 원기를 관측한다고 그래서 그 원기를 보충시켜 주고요. 진조와 기호, 体の 안의 기호 오기나오 みたいです. 이쪽은 그 소장을 튼튼히 해줄 네. 건데 소장의 기운이 네. 아랫배 소장도 좋아지고 네. 여기 팔 어깨 쪽으로 타고 가서 아, 어깨 죽지 네네네네네. 이쇽으로 아, 다시 여기는 쇼쪽の所なんですけど 肩まで 전부 つながってるみたいですね. 왕도 올려주세요. 기노 큐 네. 네. 뜨거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거는 네. 오큐입니다. これで30分ゆっくり休みます。ね、あー気持ちいい。少し休みます。ね、あー気持ちいい。もうとっても柔らかくなりました。皆さん、私いつも不思議だなと思うのはいつもね、肩こりとか腰が痛い時も先生はね、直接に肩こりとか腰には針をしてないですよ。いつも手足だけやるんだけど、それが結構効果があって本当に不思議だなと思います。じゃあ皆さん、今日の漢方治療体験どうでしたか？楽しかったんですか？はい、免疫ハニマンはですね、体質診断はもちろん、免疫力を高める治療をやっております。肝の手術の、後の回復のための体力を上げる治療もやっておりますので、皆さんぜひデグにいらっしゃったら、免疫ハニマンに来てください。その時にですね、通訳は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私みたいな通訳師がテグシーから派遣されて皆さんお手伝いします。で、要約とかお問い合わせはこちらメディカルスさん、インスタ DM で連絡ください。じゃあ、今日はここでお挨拶します。皆さん、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선생님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안녕、또만나요。안녕。